자, 산전수전 다각급 베테랑 파이터가 AFC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미즈 슈리치 선수가 입장합니다. 네, 73전에 일본 격투계 고인물 중 고인물입니다. 딥, 센고쿠, 판크라스, 로드 FC, 그리고 UFC까지 이제는 AFC죠. 정말 다양한 단체에서 활약을 한 베테랑인데 참고로 로드 FC에서 김수철 선수에게 패배했고 UFC에서 강경호 선수에게 패배하여 좀 우스갯소리로 한국 선수에게 약하다는 평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 AFC 패더급 타이틀이 걸려있는 만큼 오늘만큼은 한국 선수에게 꼭 이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어쨌든 이제 시미즈 슈니치 선수도 AMC 이제 데뷔 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베테랑 파이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욕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AFC 타이틀이 의미가 있거든요. 또 예. 네, 외국 단체에서 챔피언이 된다. 이거는 네, 한일 관계를 떠나서 충분히 의미가 크고 그만큼 꼭 이번 경기 이기고 싶을 겁니다. 슈니치 선수.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챙겨갈 수 있는 시미즈 슈니치 선수인데 MMA 2연승 달성할 수 있고요. AMC 데뷔전 승리 가져갈 수 있고요. AFC 데뷔전 경기에서 단번에 패더급 챔피언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대인 유주상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승률 100%이거든요. 네. 네, 유주상 선수에게 커리어 첫 패배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흠집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시미츠 슈니치 선수입니다. 이 선수 정말 대단한 게 7연패를 했는데도 계속 꾸준히 시합을 뛰더라고요. 정신력이 대단한 선수 같습니다. 대단한 멘탈이군요. 예. 그리고 나이도 젊지 않아요. 만 37입니다. 예, 1985년생이니까요. 와. 참. 하지만 나이만큼이나 경험, 전적, 노련함을 또 몸에 바르고 있는 선수가 또 바로 이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나이가 들면 피지컬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MMA처럼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많은 스포츠에선 무조건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만큼 경력도 쌓이고 지식도 느는 거니까요. 차도래 소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미즈 슈니치 선수는 한국 선수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선수를 만나서 다 졌거든요. 네. 그것도 김수철이랑 강경호를 만났어요. 아, 어떻게 그게 강자들만 골라서 만날 수가 있는지.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제 유주상 선수랑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번에도 지게 되면 이제 한국 선수 만나면 이제 승률이 예. 0%죠. 피해야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시미즈 슈니치 선수가 먼저 입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무대 4경기 전승 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꽃미남 파이터 유주상이 입장합니다. 네, 승률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매 경기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파이터이죠. 화려한 킥, 펀치는 물론이고 경기 중간중간에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도발까지 합니다. 네. 네, 참 신기한 게 복서 출신인데 킥이나 그래플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개인적으로는 올라운더형 MMA 파이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번 기자회견 때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 말을 상당히 아꼈는데요. 말보다는 격투기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좀 엿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실력만큼이나 외모도 정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MA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이 잘생긴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최도호 선수도 있고 강경호 선수도 있고 그리고 박승현 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꽃미남 파이터죠. 네. 저는 오늘 솔직히 이제 영상으로만 보다가 처음 뵀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배우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아유, 과찬이십니다. 저기 저 개인적으로는 MMA 선수 중에 가장 잘생긴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셨네요. 네, 유주상 선수는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인성이 좋은 선수로 유명하고 예. 아마 이번 시합 전방위로 압도하지 않을까. 유주상 선수가 물론 아직 경험을 더 쌓고 신성에 가까운 선수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기 때 또 베테랑 상대로 이 구스타보 윌처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또 거뒀고 그렇죠. 어쨌든 증명을 해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베테랑 시미즈 슈니치를 상대로 승리를 또 하나 거두게 된다면
완벽하게 좀 그런 의문점을 좀 지워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베테랑을 연속으로 잡아내면 뭐 예, 증명 다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오늘 벨트가 만약 따게 된다면 또 의미가 두 배로 큰 그런 벨트가 될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해낼 수 있는 유치상 선수고 시미즈 슈리치는 패배를 하게 된다면 한국 선수에게 전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오지 말아야죠. 중화비스트로가군요. 그렇군요. 관광은 하러 올 수 있지 않나요? 자, 오늘 코메인 이벤트는 유주상과 시미즈 슈리치의 페더급 타이틀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블루커너 신장 166cm 체중 65.8kg 73전 35승 25패 11부 일본 유노 듀즈 MMA 소속 시미즈 슈리치. 다채로운 경험과 전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AMC 데뷔전에 출격하는 시미즈 슈니치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75cm 체중 65.8kg 4전 4승 대한민국 AFC 바보스진 피너클 MMA 소속 유주 아직까지 자신의 커리어에 빨간 줄은 없습니다. 승률 100% 꽃미남 파이터 유주상입니다. 3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우식 심판이 이 경기의 승자는 바로 이 페더급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이 됩니다. 반짝반짝거리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방금 링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이번 경기는 3라운드 예. 진행이 됩니다. 예. 타이틀전은 5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메인 이벤트도 미드급 타이틀전이기 때문에 5분 3라운드. 유주상 선수 굉장히 지금 표정이 여유롭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산책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유주상 선수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니치 예. 선수가 그래플링 작전을 가지고 왔겠지만 스피드에서 따라잡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기대가 되는 두 선수의 맞대결, 시미즈 슈니치와 유주상의 맞대결. 아까 박승현 선수가 유주상 선수를 보고 인성이 좋고 굉장히 착한 선수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참 신기하게 케이지가 문이 닫히면 돌변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화끈한 파이터가 되죠. 자 이렇게 코메인 이벤트 출발합니다. 걸렸습니다. 1라운드 스피드에서 지금 예. 압도적입니다. 오, 예. 정말 빠른 타격 스킬을 보여주고 있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저 정도 스피드 차이면 유주상 선수는 이제 가드를 올리지 않거든요. 아 예. 아 로우킥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유주상 선수의 과거 연기를 보면 실력 차이가 난다 싶으면 좀 도발도 하고 예. 농락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슈니치 선수가 그래플링 싸움으로 몰고 가는데 유주상 선수가 타격가로 모두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플링 스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사실 유주상 선수 저희가 지난 대회 때도 차돌 해설위원과 서돈 해설위원 같이 연결 했었잖아요. 예. 유주상 선수에 대해서 정말 실력에 대해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오히려 또 불리한 시미즈 슈니치인데 또 유주상 선수가 파운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자기 파운딩 파워를 주먹이 못 버텨서 주먹이 부러진 적도 있거든요. 약간 만화에 나올 법한 일인데요. 진짜 사실입니다. 하체 건절기. 하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본 예. 네, 일본 MMA 선수들도 하체 건절기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파운딩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기술이군요. 예, 예. 맞습니다. 유주영 선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무릎을 좀 노리고 있지 않나. 조심해 펴주고 있네요. 일단 유주상 선수의 왼쪽 다리에 팔을 한번 넣어봤던 시미즈 슈니치 엘보로 복부에 한번 던져봤던 유주상입니다. 패스했습니다. 너무 깔끔한데요. 가르패 네, 성공. 진짜 안트라이글 주면 들어왔습니다. 매끈하네요. 마운트. 야. 자 다리 치워내면서 안트라이글 키 들어왔어요 지금. 안트라이글 키 들어왔습니다. 자 전화 잡듯이 손으로 올려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자 버튼에는 슈니치 유주상 선수 주특기입니다. 예. 저 트라이앵글 걸리면 거의 빠져나오는 선수를 못 봤거든요. 예. 지금 골반은 완벽하게 잠겨 있어요. 네, 바디 트라이앵글까지 잡고. 자 리어 네키드 초크. 초크. 자 걸어 잠굽니다.
자, 아직 공간 좀 있어요. 네, 고개를 숙여주면서 방어를 했죠 지금. 네. 저 앞 바디 트라이앵글을 빼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 지금 완전히 잠겨 있어요. 또, 네. 네. 이 정도면 비밀번호가 없는 수준 아닌가요? 못 푼다고 봐야죠. 예. 어, 네크랭크 노려도 되겠는데요. 이미 표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예. 골반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유주상 선수고요. 지금 슈니치 선수의 복부에 느껴진 압박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예. 유주상 선수. 자, 오른손 파운딩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 이거죠. 자, 곧바로 다시 한번. 자, 올리진 않았어요. 조금 남아 있어요. 걸리네요. 예. 사실 저게 걸리진 않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네. 경기에서도 탭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당했을 땐 이빨이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전 예전에 이 주짓수 대회 때 데미안 마이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어, 네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한번 해달라 그때 그 벤 아스크렌을 꺾은 경기였었거든요. 네. 오, 지금 도발하고 있죠. 양손 장난치고 있습니다. 저러면 데미지가 더 세죠. 저 양손 펀치, 그 양양의 펀치 아닌가요? 어, 그래도 두 개로 때리니까. 예. 그리고 정신도 같이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신의 데미지가 더 커요. 맞습니다. 아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아니, 케이지 문이 닫히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 남은 시간 1분. 1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코메이니벤트 페라비 탈퇴전입니다. 자, 오른손 파운딩. 초크가 잘 걸리지 않아가지고 파운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서 오픈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운트. 마운트를 탈 수 있는데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1라운드만 놓고 보면 어, 정말 압도하는 경기력의 유주상 선수고요. 저게 제가 잡혀봐서 아는데 유정 선수한테 바디 트라이앵글이 잡히면 굉장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 사실 강하게도 돌아 나오다가 갈비뼈 부상도 있고 좀 그런 부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초. 어, 다리는 일단 풀었네요. 자, 10초 정도 떨어집니다. 풀었다기보다는 거의 뭐 일부러 풀어준 느낌. 예. 업기 방어. 첫 번째 라운드는 마감됩니다. 여유롭습니다. 지금 또 한 차례 몸을 섞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력을 파악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자신감이 좀 어, 두 배가 되지 않았나, 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미즈 슈니치도 딱 몸을 섞었을 때 어, 느끼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피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네. 타격 조절은 답이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나보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일단 그 상대가 움직임을 많이 유도를 해서 스피드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 저는 먼저 눈빛으로 제압을 할 것 같습니다. 어, 눈빛으로도 제압이 안 되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아, 지금. 그렇군요. 아, 양쪽에서 지금 거의 방금 이 양쪽 펀치가 들어갔었잖아요. 슈니치 선수의 멘탈을 한번 공격을 해봤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세컨들이 빠져 나갔습니다. 어, 글러브에 아닙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준비가 됩니다. 페더급 타이틀전 2라운드 시작됩니다. 지금 카프킥 데미지 있습니다. 예. 로우킥을 한 방씩 주고받았는데 확실히 이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요. 네. 좀 저럴 때가 아닌데. 아, 들어갈랑 말랑. 예. 침착하게 어, 간 보고 있는 시미즈 슈니치. 유주상 선수 얼굴 한 대도 안 맞았죠? 아, 그러네요. 원투. 앞선 먼 거리 찔러주는 멀리서. 아, 지금 이러면... 이 타격. 아, 교환이 안 되니까 좋은데요. 멀리서 슈팅을 때리는 거거든요. 예.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어, 근데 지금은 또 저 네. 일단 탑 포지션 가져가고 손목 컨트롤, 손목 컨트롤 조심해야 됩니다. 시민주 슈니치 밀고 일어났습니다.
자 곧바로 달라붙어서 눌러주려 하고 있는 시민준 슈닛인데요. 일단 일어나고 있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지금 김우라. 김우라 역으로 걸라는 지금 주문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부상당한 팔이어서 예. 보통 저러면 부상당한 팔을 숨기기 위해서 멀쩡한 팔에도 테이핑을 갔거든요. 아 그런 연막을 또 쓰는군요. 예예 예. 왜냐면 한쪽 팔만 저렇게 테이핑하게 되면 상대 선수가 저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상을 숨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아 조심해야 돼. 안 봐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서. 격투기라는 게 안 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략도 중요한 스포츠니까요. 예예. 하체. 아 일단 풀어냈습니다. 마운트. 단번에 지금 올라탔어요. 슈니츠 선수가 지금 실수했어요. 파우딩! 날카롭게 세방 들어갑니다. 여기서 트라이앵글 노릴 수도 있지 않나요? 트라이앵글을 노릴 수도 있고 안발을 네. 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이 있는 포지션에서 유주상이 완벽한 포지션. 사실 지금 슈니츠 선수가 서브션을 노리다가 실수를 했거든요. 네. 외통수에 걸린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때려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자, 2분 32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페더컵 타이틀전. 여기서 피니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방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슈니츠 선수. 왼손 파우딩. 유주성 선수가 지금 끝내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이 선수를 가지고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인한데요. 케이지 위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기술 다 써보고 내려오고 실탄바! 자, 네, 버텨냈어요. 진짜 이것저것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주상 선수예요. 예, 예. 기습 서브샷 백 조심해야 됩니다. 케이지 기대서 올라타보려고 했던 시민주 슈니치 안쪽으로 팔 집어넣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승현 선수가 말한 것처럼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 시도해보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네. 합니다. 요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선수는 사실 몸 섞어보면 사이즈 견적이 나오는 거죠? 예, 견적이 나오죠. 오! 파운딩! 파운딩! 끝날 수도 있습니다. 꽤 많이 맞았어요. 일어나지 못하죠. 포기했습니다. 자, 영어 차례 들어갑니다. 묵직해요! 자, 도나요! 자, 파운딩! 포기했어요, 거의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해머링! 자, 슈이치 선수 잡아야 돼요. 얼굴 밀어대면서 다시 한번 파운딩 들어갑니다. 자, 목까지. 자, 정면에서 일단 눌러주고 있는 유주상. 의지가 많이 꺾여 보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방어하는 데는 일단은 성공했어요. 네. 다스 노릴 수 있습니다. 사이드 쪽으로 천천히 넘어옵니다. 남은 시간 1분 안쪽. 저거를 미끼로 등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백쪽 다시 한번 골반 잠궈놓습니다. 이번엔 깊습니다. 이번엔 깊어요. 살짝 풀렸네요. 살짝 빠졌습니다. 예. 네. 반대로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손. 야, 슈니츠 선수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동자. 저쪽으로 가면 이동자. 정말 지금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있는 유주상 선수거든요. 네, 수사메스에서 말리고 있죠, 그래플링에서도. 자, 다시 한번 미연에게 초크. 깊게 걸리진 않았습니다. 자, 20초 안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2라운드인데 다시 쇼크. 2라운드는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10초 안쪽 버텨내고 있는 시미즈 슈니치. 두 번째 라운드도 지나갑니다. 네, 경기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 유주상 선수 입장에서 단 한 차례의 위기도 없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땀은 어느 정도 흘렸습니다만 많이도 지쳐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네. 슈니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머릿속이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5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선수 지금 딱 쉬는데 얼굴만 봐도 지금 경기가 어떻구나 라는 거를 확연하게 지금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타격이면 타격,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슈니치 선수가 맥을 못 맞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 경기를 3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건 유주상 선수의 선택인 그렇죠. 겁니다.
사실 피니셔 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유준성 선수가 지금 끝내고 싶을 때 예.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3라운드에 피니쉬를 노릴까요? 과연 이번엔? 자, 과연 3라운드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손가락이 야, 이러고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되면 또 아, 그거는 너무 아쉽죠. 그렇죠. 예. 슈니쉬 선수는 지금 깜짝 서운 시절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행히 큰 부상인 것 같진 않네요. 네. 일단 오른쪽 검지 손가락에 지금 테이핑을 했습니다. 자, 페더컵 타이틀전 파이널 라운드. 뜨거운 포옹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포츠 맨십인 거죠. 네, 아주 중요하죠. 자, 과연 유주당 선수가 이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선 빠르게 뻗은 이후에 로우킥을 시도해봐서 시미즈 슈니치 계속 주죠. 킥 모션을 주고 있습니다. 예. 바깥쪽 로우킥. 아, 날카롭게 데미지 있습니다. 예. 킥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유주당 선수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많이 노리지도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방 한 방이 정말 묵직해요. 그렇죠.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예. 유준성 선수가 지금 좀 잽을 좀 더 살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잽 나왔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예. 자, 태클 시도. 싱글렛. 아, 이러면 1, 2라운드랑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슈니시 선수 이제 백으로 가는 걸 노리고 있습니다. 예. 유준성 쪽으로. 예, 선수 왼쪽 다리를 거쳐서 이제 백쪽 노려보려고 하고 있는 시미즈 슈니시인데요. 네, 유준성 선수가 그걸 알고 케이지에 기대서 지금 백으로 못 가게 붙고 있습니다. 네. 몸의 오른쪽을 펜스 쪽에 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차단했습니다. 백. 일단 백쪽. 마지막 기회입니다, 슈니시 선수는.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버텨내고 있는 유준성 일어났습니다. 지금 또 3라운드에 땀이 많이 나서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맞습니다. 예.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준성 선수 잡고 예, 오른쪽 다리 훅 걸었습니다. 시미즈 슈니치. 아이고. 아, 예. 아, 네, 여전히 오른쪽 다리 좀 걸려 있는데요. 부여 잡고 있는 시미즈 슈니치. 머리 눌러보면서 머리 다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예. 다리가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라운딩으로 빈틈 찾고 있죠. 네. 파운딩을 섞어주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유지장 선수고요. 빠르게 왼쪽 다리 걸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크. 자, 왼쪽 초크. 자, 김나요, 김나요. 아, 예, 그립 풀렸어요. 맞아, 나왔습니다. 좀 높네요. 예. 백. 자, 다시 백 쪽을 노려보고 있는 시미즈 슈니치입니다. 슈니치 선수가 지금 백에서 뭔가 노려보고 있는데 예.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1, 2, 3라운드 중에는 슈니치 선수가 가장 지금 선전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얼굴 건드려는 봤네요. 예, 아, 그렇네요. 네. 공격 시도도 하고 있긴 해요. 1, 네. 2라운드는 얼굴을 뭐 터치도 못했는데. 맞습니다. 아, 떨어뜨리는데 성공하는 유준성 선수입니다. 유준성 선수는 지금 이제 여유 부리기보다는 좀 피니쉬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는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판정승이나 피니쉬승이나 승은 승이지만 또 서류상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코리오를 생각한다면 피니쉬가 좋습니다, 사실.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는 유주상과 시미즈 슈니치. 슈니치 선수는 지금 마지막 서브미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체, 하체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리 펴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맞았습니다. 예. 하나 미리 다 지금 눈치채고 패스. 예.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방어 동작까지 그리고 다음 공격 동작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뽑자.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등을 살짝 눕혀보려고 했었던 시미즈 슈니치 선수고요.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3라운드. AFC 헤더컵 챔피언이 탄생하기 55초 전입니다. 예. 마지막 힘내.
마지막 90초. 자, 적출 움직여. 움직임 없으면 스탠딩이야. 그렇지. 부상한. 백쪽. 백 잡혔습니다. 골반 잠궜습니다. 자, 상쇼, 상쇼. 자, 위원의 그쪽 그립. 부상한 힘써도 돼. 더 부셔봐요. 턱을 부셔버리라고. 예. 배 열리게. 예전에 하비비즈 맥그리거와의 경기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턱 부셔버리고 싶었다고. 마지막 예. 마지막 15초다. 맥그리거 얘기 나서 그런데 디아즈처럼 턱을 꺾어버려서 목을 꺾어버려서 예. 예. 맥크랭크를 누를 수도 있긴 해요.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초크 그립. 자, 마운트. 자,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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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트 노려서 파운딩. 자, 나머지 아. 다리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지금. 자, 일단 경기는 끝났습니다.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릎을 잡고 있는데. 예. 아, 무릎 부상은 심각하거든요. 인대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일단 곧바로 경기가 끝나자마자 지금 무릎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유주상 선수인데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자, 제 9경기 끝났던 타이틀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시종일관 시미즈 슈니츠 선수를 많이 괴롭혀줬던 유주상 선수였고 끝나는 시점에서 유주상 선수의 부상이 잠깐 있었는데요. 아,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 걷지도 못하는데 아, 이거는 인대가 부상을 당한 것 같죠? 자, 일단 어떤 장면에서 예. 지금 이 플레이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자, 일단 판정 듣겠습니다.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 2점수 판정 들어갑니다. 20대 30. 배심 백정권 27대 30. 의자를 갖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예. 30. 3대 0으로 만장일치 패드급 챔피언 레드코너 유두상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패드급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이제 패드급 챔피언 타이틀에 유두상이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네, 결과에는 이변이 없었네요. 네, 네 근데 승리의 즐거움보다 부상의 고통이 좀 더 얼굴에 보이는 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의자를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하는데 KU도 최근에 파키아오 경기를 또 뛰었죠. 네. 예. 바로 이곳 일산 킨텍스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승리까지 했고 챔피언까지 됐는데 아, 이게 부상이 있어버리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예. 아, 저도 의자를 네.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예. 짧게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부상이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어디에 부상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무릎 아까 이게 살짝 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패드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또 좋지만은 않네요. 일단은 챔피언이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병욱이 형, 규현이 형, 네 우리 피나갈 식구들 동현이 형, 성호, 채환이, 병거리 형. 동호 형, 경훈이 형 전부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원이 형, 본철이 형
무결이 형, 우리 인재 형님 항상 저 운동만 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벨트는 제가 얻은 게 아니라 제 옆에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 깊은 얘기는 이제 1차 방어전에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페더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유주상 선수였습니다. 아직 한마디가 더 하겠다고 유저 선수가. 저번에도 그렇고 솔직히 이번에도 그렇고 일본 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베테랑 선수라고 하지만 지금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되면 솔직히 좀 더 강한 일본 선수 더 강한 일본 선수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선수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대표님께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예. 박호준 대표님 어디 계시죠? 올라오셨네요. 네. 네, 지금 일본을 콜아웃하십니다. 더 강한 일본 선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전체를 콜아웃한 건가요? 더 강한 선수를 말하는 것도 좀 근데 우리 유주상 챔피언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시자고요. 유주상 선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번에 70전 일본 선수를 꺾으면 정말 강한 선수를 붙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아직도 진정성 있게 말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피니시를 하고 멋있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상황이 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경기는 원사이드라고 생각하고 아이도 유효합니다 대표님. 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2023년 4월 8일 지금까지 7년 동안 하면서 일본 선수들 우리 AF 선수들한테 거의 다 지고 갔어요. 사실은 프라이드라든가 K1 시절 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AFC 선수들 한국 선수들은 아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8일 날 멋진 무대 만들어 올 테니까 일본 최고의 선수나 아니면 최고의 단체에서 한번 승부수를 가려보자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스토리가 탄생하나요? 예. 그리고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4월 8일. 예. 네, 지금까지 페더급 챔피언 유주상 선수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코메인 이벤트 페더급 타이틀전에서 유주상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새로운 페더급 챔피언으로 등극한 유주상 선수입니다. 물론 경기력도 좋고 너무 축하드리지만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네요 지금. 예.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거든요.